네, 선생님 주변에 하시나 허씨가 있어요? 희읍자성 씨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? 누구? 끊어내. 선생님한테 도움이 안 돼요.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코낄 일이 있다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괜히 잉태수가 따라들어. 임신수. 선생님 앞을 막게 되는 거겠죠. 근데 지금 그 사람과의 사이에 있어서 선생님이 갈팡질팡하나 봐. 끊어내요 차라리. 괜히 정으로 끌고 가다가 선생님이 큰일 나는 수가 있겠어. 32, 3. 선생님 몇 살이에요? 서른. 그래, 선생님도 32, 3 들어가면서 옳은 사람을 만날 기운이 있어요.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아니야. 선생님 승해도 안 찰 뿐더러 그 사람 자체가 선생님은 크게 뭔가 많이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. 그냥 내가 조금 편히 쉴 수 있고 좀 기댈 수 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유별난 구석은 있어. 좀 별난 구석이 있어. 근데 그럴 때 좀 어른스럽게 나를 다독여 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거든. 근데 그 사람은 같이 맞짱 뜨는 사람이야. 그 사람은 같이 짖을 사람이야. 맞지가 않아요. 근데 또 둘이 웃긴다. 겉궁합은 더럽게 안 맞거든. 근데 속궁합이 잘 맞아. 아니야? 맞아.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쉽게 끊어내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. 근데 끊어내야 돼. 연애라는 것도 그렇고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고 둘이 서로 만나서 기운이 상승을 해야 돼요. 근데 이 사람이랑은 상승의 기운이 안 보여. 아, 진짜요? 네. 그래도 지금 8월 초에 출소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뭐 하는 사람인데 출소를 해요? 1년 반개월 받고 들어갔 거든요. 근데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 만나기 전에 성범죄 그런 것도 있었고 여자 관련된 것도 있었고 뭐 사기도 있고 폭행도 있고. 성생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이랑. 웃긴다. 생활하는 사람은 아닌데.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미안해. 약간 그냥 방건조같이 보여. 나는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. 차라리 할 거면은 생활을 해서 1등을 하든, 아니면 진짜 혼돈이 양아치를 하든, 혼돈이 건달을 하든, 아니면 그냥 다 그거, 아니면 어중간한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뭔가 어중간해. 안 맞아. 선생님 인생이 도움이 안 돼. 이것만 조심해야 돼요, 선생님. 다른 거 뭐 선생님도 신가물이 있어요. 선생님도 부채방울 들어야 돼요. 그런 거야 뭐 늘 귀에 딱지 않게 드는 거 아니야? 근데 웃긴다. 27, 8부터 신이 텄어. 제가요? 네. 보일 텐데. 아니야. 느껴. 느끼는 게 보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, 무당들이. 웃긴다. 손녀 얘기가 보여. 왜 안 받아? 예? 저요? 무당들이 내리말한 소리 안 해요? 저 들어는 봤어요. 들어는 봤는데 뭐 어디 가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. 아니야, 텄어. 무당을 하는 3대 신이 다 왔어요, 선생님. 신장 대신 장군 다 와있어, 선생님. 31가 고비네. 저요? 네, 내년이 고비예요. 지금 선생님 일이 손에 안 잡히지 않아요? 네. 괜히 주저앉는 꼴이야. 원래 신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면 주저앉혀, 사람을. 아니, 요즘에 저 원래... 괜히 답답하고 부엉 또. 안 아프거든요. 잘 안 아파. 잔병치레도 없고 그런 편인데. 설사 안 해요? 하기도 하고요.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. 그러니까. 그래요. 요걸 일주일에 두세 번씩. 신병이야. 3대 신이 다 와서 그래.
선생님이 정말 무당을 안 하고 싶으면 20명을 좌정을 시켜요. 말미를 받는 거예요, 신들한테. 아직 사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이러면서 선생님이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. 그래도 멀리서 온 보람이 있네. 다 속 시원하게 말해주니까. 잘 보죠? 네. 결론 끝. 나머지 카메라 끄고 얘기해요.